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급편 마무리 단계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선풍기 바람쐬기를 선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풍, 중풍, 강풍, 바람의 세기 단계는 3개로 하고요. 입출력 부분에 태그를 한번 정해 볼게요. 푸시 버튼으로 하고 노우로 잡고 출력은 파워 명칭은 간단하게 이렇게 태그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프로그램 코딩을 해볼게요. 아레스 로직스 디자이너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W 누르면 이 New 태그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타입을 불로 잡고 생성. 이게 약풍 실제 출력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풍을 누르면 중풍 전원이 들어가고 강풍을 누르면 강풍이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게 인터락도 잡아주고 자기 유지도 걸어주고 그리고 서브 프로그램들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유지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PB 로우를 눌렀을 때 파워가 살고 버튼이 떨어졌을 때에도 자기 유지에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미들 버튼이나 하이 버튼을 눌렀을 때 로우가 동작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터락 요소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정지해주는 버튼도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우에 대한 약풍에 대한 인터락들은 다 걸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폼으로 해서 미들, 하이, 중풍, 강풍 모두 다 넣겠습니다.
중풍은 로우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강풍에는 로우, 미들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인터락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버튼을 눌러도 중복되진 않을 거예요.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했고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영상은 별도로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우를 키면 자기 유지가 되고, 미드를 키면 중풍, 강풍. 서로 눌렀을 때 2개 이상이 눌렸을 때 동작이 되지 않게 안전한 부분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2개 이상이 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선풍기를 돌려보면 2개가 동시에 눌러져도 출력이 꺼지진 않겠죠. 나중에 눌러져 있는 버튼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다른 버튼을 리셋을 시켜서 마지막에 누른 버튼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로우 버튼을 누르고, 눌렀을 때 다른 버튼들이 리셋이 되는 프로그램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원샷을 펄스로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눌러지면 다른 부분이 다 인터락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다른 동작이 되지가 않아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우가 됐을 때 약풍이 돌고, 중풍을 넣어주고, 강풍을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로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풍을 넣으면,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로우에 의해서 이 버튼이 계속 클리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펄스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펄스를 넣어주면 생각한 것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해볼게요. 약풍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중풍을 누르면 꺼지면서 중풍으로 바뀌고, 강풍을 누르면 바뀌고.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고요. 버튼이 지금 다 껐는데 하이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완을 해볼게요.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은 상태. 모든 버튼이 꺼져 있었을 때 출력을 종료해 줍니다. 종료가 됐죠. 이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스텝일 때, 스탑을 눌렀을 때, 다른 버튼도 다 전기가 되도록 넣어보겠습니다. 탑이 되면 어차피 출력 자체는 다 끊어지게 되고, 이 버튼 자체도 모두 클리어가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완성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들이 상호 인터락이에요. 서로 간에 인터락들이 서로서로 잡혀 있죠. 이게 자기유지 부분이고요. 이거는 펄스라고 해서 상승했지.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을 때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펑션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바람 세기 3개만 적용을 해봤는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서브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동작하고 다른 거 누르면 동작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겠지만 실제 해보면 이렇게 동작이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프로그램 많이 짜봐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많이 해보셔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